집세롱! 그러면 차로 가는 게 더 빠르고 한 30분 가는 거. 차로 가는 게 빠르긴 빠르죠. 아, 네, 형 기차도 재밌긴 해요. 재밌긴 하지. 기차 타고 쭉 또 그 간식이 나오잖아요. 음식 가격을. 네. 게임을 통해서 누구 한 명에게 얼마나 좋습니까? 어때요? 족구에서 합시다. 야, 기혼자 대 미기혼자. 기혼자는 뭐예요? 기혼자는 한번 간다고 해요. 기혼자는 뭐예요? 네? 혼인 신고 안 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? 혼인 신고요? 진짜인 줄 알아. 간첩 신고 해. 기혼자 대 미혼자. 진짜, 진짜야? 어? 형들은 혼인 신고 안 했어? 혼인 신고 안 했어? 너 왜 혼인 신고를 안 해? 저 간첩 신고 하죠. 집 세는지 안 세는지 어때? 물고기 신고 안 했어? 집 세는지 안 세는지 어때? 언제부터 니네들한테 관심 있어? 니들! 니들! 공격! 공격해! 하여튼!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요. 없어. 나? 아니 뭐 집 보러 오신 분들한테, 집 보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 준비? 준비 하지 마! 집 얘기! 집 얘기 하지 말라고! 웃으세요. 하나예요, 하나. 형도 씨, 잠깐만요. 형도 씨. 형도 씨. 형도 씨! 후방 카메라 봐요. 홍보 후방 카메라. 나 나오죠? 형도 씨? 나오죠? 형도 씨? 사랑해. 형도 씨 사랑해요. 정형돈! 정형돈! 우리 집 좋다고 얘기해요! 형돈이네 집 짱! 지상 최고의 낙원! 그냥 우리 집 사요! 네, 알겠습니다!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! 얼마예요? 아시잖아요, 우리 집 가격! 그 가격이에요? 카메라 보약해! 나 입장에서는 네. 올해까지 네네. 정형돈 집이 안 팔릴 경우? 안 팔릴 경우? 내가 산다. 빨리 얘기해요! 얘기해요. 싹발 할게요. 진짜로? 어, 정말요? 진짜로? 당연하지. 형, 진짜 약속 지켰어요. 아, 그럼요. 우리 꼬부랑 그 글자 알아낼 거예요, 형님? 야, 그거 저 찬스 있잖아. 그러니까 전화 찬스 왜 거기 한번 물어봐. 갑니다. 여보세요? 아, 저희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. 두바이에서 꼬부랑 꼬부랑 무슨 뜻이에요?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하시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정형돈 씨 집은 정말로 비가 새나요? 얘기해. 아니 그건 얘기해. 아는 분은 안 알려준, 안 알려준다잖아. 지하실 밑에요. 자그마한 혼바가 하나 있습니다. 방수 작업이 약간 조금 밀돼가지고 그 끝에 아 잠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어쨌든 뭐 근데 그 끝부분에 이게 장마라든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네. 그런 걸 잘 뭐 관리를 못해서 물이 고이죠. 확실합니까? 아 그럼요. 다 아시죠? 이제 말이야 와봐줄까? 이게 어쨌든 물이 새는 거잖아. 물이 새기는 비가 새는 거 아니죠? 형 아니라니까요. 결혼식 버전을 듣는 게 어려요? 왜? 양도 어머니 먼저 들어오고 아좀잠깐 집 얘기도 내가 알아서 한 거지. 집 얘기 내가 꺼냈냐? 아니 너는 우산 쓰고 우비 입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야. 아니 그 자체가 들어. 화해해줘. 그럼 형님 우리가 실제로 화가 행정에 가면 둘이 등장해볼게요. 그래 해봐. 어울리는지 한번 봐봐. 화해야 네가 해봐봐. 어울리는지. 어울리는지 괜찮은데? 앙크 권 자이언 바바 징요 집세룸. 아 저기 그리고 아니, 저 드디어 우리 저 형돈이 집 그 밑에 공사 들어갔네. 오 진짜 축하해. 아 잘 됐어.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생돈 들어가게 생겼어.
센건얘기를못했다아 예. 이거 위에 좀 어떻게 해봐요. 뭘 어떻게 이 양반아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건데. 아, 양반이 아니라 지금 물이 막 질질 흐르잖아요. 몰라 이 양반아 다 같이 듣는 거야. 무슨 소리야. 아이 양반이가 아니라 에어컨을 좀 끄라고요 형. 그러니까 당신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니까 여기가 다 녹는 거 아니야 지금. 아니 아까부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난리 났다고 여기 물 같이 기장내요 같이 기장내까? 하하 나 참 아 수가 없네. 에이 와 지금 물 쐬고 난리야요. 아 난 어떻게 오는 데마다 이러냐. 아 진짜 형돈이라 있으면 집이 다 물이 새나봐. 아 정말. 들어가자. 진짜 뭐하는 짓이야. 집이 두 채인데 벌집까지. 봉철아 아 벌집 짜고 왜 그러냐. 아니 이거 벌집이다. 아, 이제. 아 형돈이 버섯 키우네. 얘는 아, 형 진짜 버섯을 재배하는구나. 야 이제 웰빙 버섯도 먹으면서 300키 교감이 되었을 때 교감 그때 번호 주고 싶어요. 일단 정형돈 씨 주변에 가장 친한 인맥이 세 분이 계세요. 네 대포권이요. 대포권 남창희 씨 한유라님 명기수 씨. 명기수 씨 한유라님. 저 왜 남의 와이프 이름 외우고 다녀요 그거? 제가 좋아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거든요. 재수 씨 지금 저녁 식사 하시면서 묻어보다가 결혼 후회하신 거 아니에요? 야 지금 야 이 말 집 네,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. 아직 네. 안 파셨죠? 네. 제가 살게요. 우와! 진짜? 진짜?